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교체 후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. 한편 해리스로 후보가 바뀐 뒤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를 역전했다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.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.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바뀐 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. 백악관이 주최한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 행사였지만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유세로 서로 띄어지기에 나섰습니다. Of course, I could speak all afternoon about the person that I am standing on this stage with.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우며 트럼프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. She's gonna make one hell of a president. The guy we're running against, what's his name? Donald Dump or Donald whatever.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잇따라 나왔습니다.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6%,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%,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7%였습니다.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4%포인트 앞섰지만 후보 교체 후 역전된 겁니다.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에서도 양자 대결 시 해리스 부통령은 48.2%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46.8%를 앞섰습니다.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선고와 관련해 조기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.